하나 둘 세 번!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저는 스트레이키즈 아이엔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플렉스입니다. 오, 되게 신기하다. 여기 안에 질문이 있대요. 맞아. 그 질문을 읽고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은 그대로 답하면 된대요. 맞아. 한번 해볼까? 아, 먼저 시작할게. 먼저 해. 아이고. 나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질문이 여기 있다. 터뜨려야 되는 건가? 터질 때 되게 상큼하게 터지네. 스트레이 키즈의 막내 아이엔을 가장 잘 챙겨주는 멤버는? 누구지? 누구라고 생각해? 난 내가 봤을 때는 형? 나도 약간 잘 챙겨주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찬이 형이랑 찬이 형도 잘 챙겨주는 것 같아. 약간 찬이 형도 뭔가 잘 이렇게 막 녹음하면서 너를 이제 막 많이 챙겨주잖아. 그지. 그런 것도 있고.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승민이 형! 오케이. 이유가 뭐야? 아, 승민이 형이 평소에 되게 먹을 것도 되게 잘 챙겨주고. 생각보다 승민이도 먹은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승민이 덕분에 저도 김치찌개에 빠졌어요. 그래서. 찬이 형도 엄청 잘 챙겨주지만. 왜 형이가? 아, 나 진짜 못하는데. 난 못 들어. 하나, 둘, 셋!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스트레이 키즈에서 가장 TMI가 심한 멤버는? 네, 이건 뭐. 오케이. 하나 둘 셋. 한이 형. 네, 이유가? 한이 형이 굉장히 말이 많아요. 진짜 많아. 평소에도 말이 진짜 많아서. 생각보다 많아. 아, 생각보다가 아니라 원래 많아. 아, 근데 첫인상은 되게 뭔가 조용한 느낌이고, 되게 쿨한 느낌인데. 근데 시간 지나갈수록 맞아요. 말이 점점 많아져요. 점점 많아져요. 연습할 때나 TMI가 정말 많아요. 옆에 있을 때나 뭐 되게 할 말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토픽이 되게 많죠. 아, 근데 많아서 재밌어요. 아, 맞아요. 재밌어요. 많아서 재밌어. 해봐. 간다. 너 이거 오, 잘 터뜨린다. 스트레이 키즈에서 안무를 가장 빨리 외우는 멤버는? 아, 이것도 뭐. 하아, 누군지 알지? 응. 하나, 둘, 셋! 리노 형! 맞습니다. 아, 리노 형이 아무래도 춤을 오래 추었으니까. 맞아. 안무를 가장 빨리 외우는 것 같고. 아, 리노 형도 춤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근데 리노 형 외에도 다들 안무 되게 빨리 외우는 편 아니에요? 약간 한이 형도 되게 빨리 외우고, 찬이 형도 되게 빨리 외우고. 리노 형도 다 물론 빨리 외우지만, 근데 저는 난 개인적으로 잘 빨리 못 외우는 편인 것 같아. 아, 나는 개인적으로. 나도 그래. 오케이, 이제 하나 터트려봐. 오케이. 하나 터트려봐. 터트려봐.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오케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춤 노래 외 필릭스가 잘하는 건? 뭔지 알 것 같아 난. 같이 말하자. 맞아. 하나 둘 셋. 모기 소리. 모기 소리? 모기 소리? 너 모기 소리 안 해잖아. 아, 랩도 잘해. 랩도 잘하는데 그가 이 형 영역에서 벗어나서 모기 소리 잘해. 아, 저도 개인만의 이제 개인 그런 기술이 있죠. 아, 너 랩도 잘하지. 와. 간다. 눈 올 때 맞으러 나간다. 안으로 들어간다. 맞으러 간다. 이거 좀 어렵다.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눈을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하나, 둘, 셋! 집으로 간다! 뭐야? 난 요새 되게 춥더라고. 추운 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따뜻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그게 좋아, 이제 그렇게 집에 안에 뭐 따뜻하게 입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눈 맞으러 가는 이유가 왜 부산에는 눈이 잘 안 오거든. 한 2년에 한 번씩 내릴까 말까 하거든. 라고 서울에 눈 오는 거 보고 되게 신기해가지고 항상 눈 오면 맞으러 나갔어. 옛날에 눈 내려왔을 때 그러면 너 많이 놀랐어? 엄청 놀랐어. 그렇게 많이 내리는 거 처음 봐가지고. 내가 한 번 많이 내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너무 어렸을 때여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도 호주에 눈이 아예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 궁금한데 그래서 엄청 많이 놀았었는데 한국에 와서. 근데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집으로 들어간다. 집으로 간다. 밖에서 창문을 보면서 감상한다.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고. 스트레이
스트레이키즈 신곡 바람의 최애 파트는 하나 둘 셋! 필릭스 형! 왜? 왜 나? 아, 나 왜? 나는 왜일까? 아 이번에 동무가 되게 멋있더라고. 아 그 그거? 그다음에 이소 굿나웃이랑 굿나웃 그거랑 부작용하는 거 있잖아. 아 이거? 그거 되게 나는... 멋있었어. 나는 진짜 이번 곡은 되게 승민이한테 아, 잘 어울린 것 같아. 이번 곡은 진짜 승민이 형 진짜 승민이한테 그 후렴 부르는 거 있잖아. 약간 애절하게 불렀어. 근데 심지어 춤까지도 되게 가볍게 춤을 추기 때문에 또 진짜 잘 어울린 것 같아. 이런 노래 승민이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 베스트인 것 같아. 심지어 머리 색깔도 좋아요. 다리 셋! 오케이. 됐다, 됐다. 어디로 찍어. 트로트를 잘 모르는 이엔이의 트로트의 애창곡은? 애창곡? 애창곡, 그가 아, 좋아하는 곡. 그 이름 까먹었는데, 아, 너무 오랜만에 온 그럼 나 혼자 말할까? 그래, 내가 먼저 말해. 오케이. 하나, 둘, 둘 셋! 아, 뜨거. 아, 맞아, 아, 뜨. 아, 뜨, 아, 뜨. 맞아. 뜨. 아, 뜨, 아, 뜨. 맞아. 아, 제목을 몰라가지고. 아, 요즘에 트로트 안 불러가지고. 아, 네, 트로트 요즘 잘 몰라. 아, 오케이. 근데 다른 뭐 트로트 원래 어렸을 때부터 불렀었어? 그냥 어른들 그 공연 같은 거 할 때 잠깐 올라가서 막 트로트 부르고. 어르신들 앞에. 어르신들 앞에. 필릭스가 가장 좋아하는 헤어 컬러는? 어? 넌 알지. 어, 난 알지. 넌 알지. 어. 하나, 둘, 셋. 핑크. 어? 핑크 아니었어? 나 퍼플 말하는 아 거. 그래? 그럼 아, 핑크 해보... 나 핑크 한 적 없어. 아니 그니까 가장 좋아하는 헤어 컬러잖아. 헤어 컬러. 아, 그니까 헤어 컬러 중에 어떤 컬러 좋아하냐 이런 질문이니까. 아 그래서 형 저번에 막 핑크 해보고 싶다 했잖아. 그치? 어, 그래서 난 핑크라 생각했는데. 근데 핑 둘 다 맞아. 아 근데 잘 어울렸던 거는 나는 백발이었던 것 같아. 백발? 어. 그 완전 화이트. 어 화이트. 잘 어울렸어. 마리 클레르 1호로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스트레이 키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마리 클레르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 메이클레 사랑해요.